안녕하세요. 난나눔입니다. 오늘은 풍란의 뿌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풍란의 뿌리에는 대부분의 경우 리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근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비근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통 제일 선호하는 뿌리의 종류, 이게 이제 누비근이죠. 그러니까 다른 식물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잎이나 꽃이나 보통의 경우 이렇게 나무나 이렇게를 감상하는데, 풍란만큼은 이제 몇안 되는 뿌리를 감상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풍란의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주를 이루는 리근이라고 그러는 경우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리근이기 때문에 이제 백근이라고 그러는 것은 백색의 근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근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녹색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청근이라고 그러고, 황근은 말 그대로 노란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비근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과 백색의 사이 정도, 핑크빛이, 영롱한 핑크빛 정도의 루비근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비근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풍명전이라는 품종입니다. 풍명종은 이렇게 서반으로 올라와서 뿌리 색깔은 이렇게 누비근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현상, 이제 이런 근을 누비근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보다 더 붉은색이 더 진해가지고 영롱함이 나는 진성 누비근이라고 그러는 금모단류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궁이나 기타 등등 백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누비근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선호하는 것은 누비근 종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박근이라고 그러는 것은 승문지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수박색. 다시 말해서 누비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적근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낸 겁니다. 적근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렇게 이제 누비근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붉은색을 나타내는 것을 적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보다 좀더 진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에 그런 색을 나타낸 것을 수박근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근이라고 그러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리근이, 이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수홍이라는 품종인데요. 수홍이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이제 뿌리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의 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품종 중에 하나지만, 물론 리근에도 좀 진한 거 있고 약한 거 있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서 말하는 근을 그럼 어느 부분을 말하냐면은, 잠깐만요. 이게 이제 다시 꽂아놓고요. 지금 이 잎하고 이 뿌리에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이 생장점 부분의 색깔이 진흙색, 리근이다. 그래서 리색이다. 그래서 뿌리 근자를 써서 진흙뿌리. 그래서 리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풍명전 경우는 빛을 안 받게 되면 아까 본 풍명전하고 달리 이 경우는 좀 이렇게 연하게 나타나죠. 아예 얘가 뿌리가 이제 화분 속에 묻히게 되면은 이런 경우 거의 이제 백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노출이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여튼 누비근을 나타내는데요. 이 풍명전은 꽤큰 풍명전이네요. 꽤 오래 키웠나 봅니다, 제가. 그래서 촉수는 100여 촉은 넘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주 진한 리근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이는 게 내산이나 이제 홍현 쪽에서 보이는 건데요. 이거 한번 꺼내볼까요? 이거는 홍현 단엽이네요. 홍현 단엽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한 리근을 보입니다. 진흙색이 아주 진하게 제대로 된 리근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근도 아니고 누비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조금씩만 좀 묻혀 있어도 대부분 리근이다, 그러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묵류라는 품종인데요. 묵류라는 품종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청근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녹색을 띠고 있죠. 녹색을 띠고, 이 생장점 부분이 녹색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우리는, 녹색 신호등을, 요즘은 녹색 신호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푸른색 신호등 또는 파란 신호등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녹색이 들어가면 그냥 우리는 천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그러면 바뀌어도 좋지만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천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게 원래는 진성누비근이 나와야 되는데 화형이라는 품종인데요. 여백이라고도 하죠. 여백과 화형은 이제 같은 품종으로 이제 합류됐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누비근이 좀 약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근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뭐 중구난방으로 키우고 저기 하다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초원금이라는 품종입니다. 초원금. 이제 초원금은 뭔가 다른 반다 속에 꽃이 섞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금모단 형식의 꽃을 피는데요. 꽃 자체는 이제 이렇게 피우는데 자꾸 잘안 잡히네요. 예. 이런 식으로 백색 꽃을 피는데 일반적인 풍란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꽃을 피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아직 이제 겨울에서 애가 탈수가 덜 벗어나가지고요. 회복이 좀덜된 상태에서 뿌리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 이제 리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리근 중에서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누비근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초원금은 안 그런데 다른 품종 중에서는 가끔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제 누비근은 보통의 경우 무늬가 뿌리에도 나타난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잎의 무늬가 이제 뿌리에도 나타나거나 꽃에도 나타나거나 그러는데 풍란에서는 대부분 꽃에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석국에서는 꽤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난에서도 꽤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풍란만큼은 그렇게 많이 나타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근을 보려고 찾아러 왔는데 쓸만한 품종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암이라는 품종을 사실은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구암이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네요. 구암이라고 하는 것은 촉색깔과 뿌리 색깔이 서로 엄바라스하게 나오는 겁니다. 촉색깔이 여기 있네요. 구암. 자, 구암이라는 품종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구암이라는 품종인데요. 이제 터지는 묵을 보입니다. 이 터지는 묵을 보이는데 이렇게 촉색감은 굉장히 진한 니축인데 진한 색깔 안토시안이 많이 껴 있죠. 안토시안이 많이 껴 있는 축을 우리는 니축이라고 그럽니다. 이 니축인데 뿌리만큼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천근 녹색을 나타내죠. 이 녹색을 나타내고 있고 이 묵품종도 묵도 이제 터지는 묵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식물학적으로는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 나타난 경우가 주로 대부분이지만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데 자꾸 꺼내라고 그러네요. 이거는 아마미 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묵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묵이 진하게 들어갑니다. 이 진하게 들어간 것은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것은 지금 안토시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으로 들어가는 거, 선으로 쭉쭉 들어가는데 잘안 보이나요? 위에 보면은 선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은 묵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아주 진한 색감으로 이제 묵으로 나와가지고 안토시안이 좀 많이 끼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거의 대부분의 묵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많습니다. 아, 오늘은 묵 설명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뿌리 종류를 보니까 이거는 좀 내려놓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리근을 보여주는 품종이 있네요. 아, 이거는 리근. 예, 이거는 내산하고 이제 교잡종인데요. 이제 큼직하게 한번 키워보려고 그래서 꽃을 좀 많이 볼까 하고 키워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꽃을 많이 피면은 향도 좋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백근을 찾으러 왔는데 백근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아,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황근을 한번 보죠. 황근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는 이제 금융왕이라는 품종인데요. 이거는 황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금융왕은 녹근, 그러니까 천근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배양종인가 봅니다. 온종이라고 써졌는데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온종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근에 가깝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금유왕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호반의 품종에서 무늬 자체가 저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오늘은 뿌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마치고요. 그러니까 뿌리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이 정도에 마치고 다음에는 무늬나 그다음에 풍랑 기르기 이쪽에서 좀더 설명을 더 가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남나눔이었습니다.